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지금 현재 국산 전투기 보처왕 채널에서는 누렁21이라고 불리는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성능까지의 도달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KF-21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영국, 이탈리아랑 같이 공동으로 G-SAB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G-SAB의 목표 성능은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들을 아득하게 능가한 수준으로 설정이 되었죠. 스텔스 성능은 당연하고 AI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 그리고 무인기를 최대 40대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헬멧에는 AI 시연 장치가 들어갈 예정이죠. 한마디로 신기술이란 신기술은 다 끼얹은 최강급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KF-21은 무슨 뭐 쓰레기 전투기라서 폐기 처분하자는 밀스퍼거들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G-SAB이랑 KF-21이랑 성능을 수평 비교해보면 당연히 G-SAB이 똑바르지. 애시당초에 세대가 1.5세대나 앞서는데 그 정도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다면 정말로 밀스퍼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KF-21은 시대에 맞지 않는 쓰레기 전투기일까요? 일단 KF-21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KF-21에 대한 개발 목적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KF-21의 포지션을 명확히 잡고 넘어가자면 한국은 근미래까지 하위급 전투기로 이미 F-35를 내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근미래까지 사올 수 있는 유일한 하위급 전투기는 F-35가 최대예요. F-21을 사오자는 사람도 있던데 뭐 생산라인도 다쳤습니다. 꿈 깨세요. 설사 생산라인이 살아있어도 미국이 팔아주기는 한데? 그리고 KF-21은 애시당초의 개발 목적 자체가 최고 성능급의 5세대기를 목표로 두고 개발된 게 아닙니다. 하위급인 F-35를 보조하면서 동시에 온갖 임무에 굴려막을 수 있는 마당새로서 개발된 거예요. 그리고 대체 대상은 저성능의 노후 기종인 똥5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죠. 목표 성능도 딱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물론 블록3에 가서는 5세대 전투기가 된다지만 이마저도 F-35에 비하면 몇 가지 성능에 대해서 열쇠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는 기술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돈을 더 투자하고 기한을 널널하게 뒀으면 우리도 5세대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030년대에 들어서나 말이죠. 만약 KF-21이 2030년대에 나왔으면 진짜 대참사가 터졌을 겁니다. 일단 당장 갖다 버려야 될 요 똥파이브이 지금 40년째 쓰고 있는데 2030년대까지 50년을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뭐 외산 전투기를 리스해오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군수지원체계를 새로 짜고 또 교육훈련체계도 새로 짜고 무장도 따로 도입해야 되는 거는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외산전투기를 도입해가지고 똥5를 대체해버리면 KF-21의 도입량이 줄어들겠죠. 이미 대체 대상인 똥5가 다른 전투기로 대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국산전투기를 소량밖에 도입을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어서 비용 상승에 시달리겠죠. 이런 상황은 애시당초에 KF-21의 개발 목적과 걸맞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똥5의 폐역 시점과 맞춰가지고 개발 일정과 납기를 짠 거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능력상 구현 가능한 기능과 성능들을 목표 성능으로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4.5세대기로의 목표 성능이 나온 거고 단지 5세대기로의 발전을 위한 확장성만 설계에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개발 일정이나 납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례로 인도가 테자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미그-21을 대체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국의 기술로 당장 구현이 어려운 기능과 성능들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늘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날카 빠진 미그-21들은 맨날 추락하고 그런 꼴이 난다니까. 밀스퍼거들은 KF-21이 한국판 테자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면 일본이 G-SAB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는 목적 자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위급 제공5세 전투기인 F-15J들을 대체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F-35를 보조하는 용도가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일본은 지금의 F-22 포지션에 걸맞는 그런 기체를 가지고 싶으니까 G-SAB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F-15J의 초도 기체들이 퇴역할 예정인 2030년대에 첫 양산형 기체가 나오는 G-SAB 프로젝트를 갖다가 일부러 골라서 참여한 거예요. 그렇다고 현대전에서 이런 4.5세대 전투기들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2050년 이후에도 날아다닐 미군의 F-15E 시리즈들 그리고 F-16V들은 죄다 나가 뒤져야겠지. 이들은 공중전 시에 하위급 5세대 6세대 전투기들의 부족한 무장량과 채공 시간을 땜빵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미사일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6세대 전투기 가면은 전투기가 끌고 다니는 수십 대 무인기로서 대체될 예정이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그리고 4.5세대 전투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대한 무장을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미래까지는 4.5세대 전투기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KF-21은 5세대기로의 개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들보다는 확실히 저피탑 능력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F-35 같은 외산 전투기들이 달 수가 없는 국산 무장들을 아무거나 다 달고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좋죠. 나중에 국산 무장으로는 킨자이 같은
공대지 탄도미사일들이랑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개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괜히 제가 KF-21을 누렁21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 잡은 좀 똥강아지들 아무거나 다 잘 주워 먹어가지고 좋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우리는 왜 4.5세대를 개발했고 일본은 6세대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양국의 기술력 격차입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우리의 T-50, FA-50과 같은 초음속 훈련기랑 경전투기를 생산했고요. 1990년대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전폭기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즉 우리가 해왔던 발전 테크트리를 얘는 이미 30년 전에 밟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군용 터보팬 엔진도 자체 개발해서 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6세대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막대한 돈만 쏟아부어서 물취약할 만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5세대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199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5세대기 개발한다고 해서 나대다가 망하면은 완전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실증해보기 위해서 조그만한 축소형 전투기를 하나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X2 심신 기술 실증기예요. 이렇게 기반 기술들을 착실하게 쌓아왔으니까 2020년대 와가지고 뭐 6세대 전투기니 뭐니 한번 해볼 수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국이 쓰고 있는 개발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KF-21 개발비는 9조 원입니다. 양산비까지 포함하면 18조 원이고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반 기술이 훨씬 더 잘 다져져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양산비 포함 40조, 최대 65조 원 이상까지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당 비용도 억제해야 됐었어요. 대당 비용은 G-SAB이 미공군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사업인 PCA보다는 싸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대당 3천에서 3,5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PCA는 대당 4천억 원이거든요. 반면 KF-21은 900억 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면은 KF-21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리 구매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너무 비싸면 안 산다고 배째라고 할까봐 당연히 가격 억제가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근데 일본은 비싸도 좋으니까 F-22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PCA는 F-22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KF-21은 5세대기와 6세대기를 보조할 그런 기체로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F-35 같은 고성능 5세대 전투기를 살 능력이 없거나 사지 못하는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세일즈를 하면 충분히 KF-21은 승산이 있죠. 가격도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라가지고 비용 부담도 덜하고요. 반면 G-SAB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능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실 기체는 2030년대에 돼서야만 나옵니다. 공동개발 당사국들이 먼저 납품받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사기로 한 나라들이 납품을 받는 시기다 보니까 그 외 구매국들은 진짜 이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체를 인도받겠지. 게다가 G-SAB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위급 제공우세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요. KF-21과 G-SAB은 같이 경쟁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F-21은 2030년대에도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G-SAB과 KF-21은 애시당초에 성 정체성이 다른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KF-21을 버리자, 뭐 F-22 사오자 이렇게 말하는 밀스퍼거들의 말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그리고 F-21을 실제로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 영상 댓글창에서 징징대지 마시고 국회로 가시기 바라고요. KF-21을 지금 당장 만약에 때려친다고 하면은 매몰 비용을 둘째치고 똥5는 뭘로 대체해야 될까요? FA-50?